안녕하세요. 박기호 논술입니다. 자, 오늘은 2014학년도 수시 논술고사의 출제 경향 그리고 대비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6월 평가원 모평 시험을 치고 이제 논술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집중적으로. 자, 우리 수시에서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 등급이고 그리고 논술고사인데 수능 최저 등급을 통과했다면 2등급을 통과했다면 그냥 마구 논술로 달려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대학 공통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통합 교과형 논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사회, 수학 요 교과 간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다음에 교과 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제시문 난이도도 낮아지고 그리고 개념들도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 친숙한 개념들이 출제되죠. 자, 그 다음에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시문 독해 정답이 있게끔 그리고 요구 조건들을 나열해서 그 요구 조건에 맞게끔 쓰게끔 합니다. 그래서 주로 배경 지식에 의존한 것보다는 제시문 독해에 의존한 논술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통합 교과형 논술 경향 유지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건 대다수 대학의 흐름이지만 인문 사회 분야, 그러니까 우리 국어 영역 있죠. 국어 영역에서 비문학, 그다음에 문학 이런 제시문들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사회 교과 사탐 분야에서 제시문들을 활용합니다. 교과서 부분을. 자, 물론 교과서에서만 한정돼서 나오지는 않아요. 교과서에서 나왔던 개념들이 나와 있는 우리 그 비문학 텍스트도 있죠. 다양한 텍스트들을 활용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도표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도표 통계 자료는 우리 사탐 문제에서 이렇게 풀어봤던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회문화나 혹은 경제나 정치, 한국 지리에서 봤던 도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에 선택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 선택지를 체크하는 객관식 문제가 아닌 그 선택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독해력과 서술 능력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수리문항. 수리문항은 이제 몇 개 대학이 이제 수리문항을, 수리적 사고를 출제합니다. 인문계에서.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이 일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이제 2013학년도 이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제 출제 경향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몇 개 대학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인문, 사회, 일반 해가지고 인문 영역, 그 다음에 사탐 교과 영역, 그리고 국어 교과와 사탐 교과가 합쳐진 대학이 서강대, 한양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문, 사회다 도표, 통계 자료를 합친 대학이 바로 연세대가 있습니다. 연세대, 성균관대가 있어요. 이화여대 인문계 2, 즉 사회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숙명여대, 서울여대, 인하대, 금국대, 국민대가 주로 그렇습니다. 도표 통계 자료의 문제점은 뭐냐면 제대로 독해를 하느냐, 전혀 독해를 하지 못하느냐,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답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도표 통계 자료는 해석이 바로 해석의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독해하는 연습을 해봐라 이겁니다. 다음, 수리문항은 수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 해서 고려대하고 한양대 상경이 여전히 수리 논술적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 중앙대가 수리 논술과 수리 추론 중간쯤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추론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게 경희대, 이대, 그 다음에 중앙대, 요 세 개 대학들이 됩니다. 다음에 수리 논술은 요 고대하고 한양대 상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영어 제시문은 이런 대학들이 출제됐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2014학년도에는 이화여대하고 한국외대, 이화여대 인문계열, 인문2, 그 다음에 인문1, 인문계열, 그 다음에 한국외대에서 출제되지만 영어 제시문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게 출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게 출제하니까 영어 제시문 때문에 그 대학 지원을 기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독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교과 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고 했으니까 제시문 난이도 낮아지고 분량도 적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이고 친숙한 주제를 활용하지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주제보다는 새로운 시각, 즉 새로운 시각, 보편적이고 친숙한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과정 내에 있다고 해서 꼭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교과서의 일부분을 인용하지만 여러분은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들의 시각으로, 본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논술고사 출제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작년부터 우리 시립대가 시작해서 각 대학들이 그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답안의 창의성, 이거 한 마리 토끼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토끼는 평가의 객관성. 이 창의성과 객관성,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데, 이건 둘 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시문 독해를 이렇게 하면 몇 점? A, 이렇게 하면 B, 이렇게 하면 C,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F,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다음에 답안의 창의성은 학생들이 자신의 시각으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자신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자, 다양한 분야의 글에서 공통 주제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도록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시문의 요구 사항, 그리고 조건, 이런 걸 지켜야 됩니다. 논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가의 관점에서 나, 다를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하나씩 줘요. 그런 조건들에게 막, 그런 조건, 요건에 맞게끔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거기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면서 학생의 창의성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대학의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세하게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연세대 보시면 2006년도부터 다면사고형 평가를 하고 있다. 다면사고형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의 문제지만 학생마다 다양한 답이 나오도록 하는 출제 방법입니다. 우리는 제시문이 하나 있고, 자,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제시문이 있으면 이 제시문들의 연관을 살짝만 바꿔도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다른 답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독해력을 측정하는 부분에서는 모범 답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제시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 하고 모범 답안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답의 방향은 제시문 가, 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기 때문에 답안이 대체적으로 가를 선택한 경우와 나를 선택한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 문제를 풀어볼 때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그와 유사한 모의고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논술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있죠. 자, 그거 출제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 저기가 출제위원입니다. 그 출제를 하는데 그 출제하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겁니다.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메가스터디 논술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보면서 제시문에 있는 답을 쓸 때 제시문 가를 선택해서 답을 하나 써보고, 그다음에 상대편인 제시문 나의 답을 선택해서 한번 써보고, 이 두 가지로 두 번 써보는 것이 연세대 논술 대비법이 되겠죠. 특히 올해부터는 과학, 그다음에 수학, 통계 제시문이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간혹 착각하는데 연대에서는 고대처럼 수학 문제, 즉 수리 논술이 출제되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수리 제시문이 나오는 거죠. 과학 제시문, 통계 제시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문제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있으면 그 2번 문제가 여전히 통계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죠. 그걸 조금 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제시문이 다양해진다는 것이죠. 자, 고려대는 독해력을 측정하는 영역과 창의력을 측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독해력 측정하는 부분은 2007년도 이후 제시문의 요지를 밝혀라, 이렇게 해서 요약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3000자 정도의 글을 주고 그걸 요약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시문을 요약하라 같은 단일형 논제를 꾸준히 출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논술 시간도 줄고 논술에 대한 부담감도 줄이기 위해서 논술 문제를 3문제 출제하다가 2문제로 줄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2013학년도부터 요약형 논제는 약화됩니다.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형 논제가 강화됐다고 하는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요약이 선행되어야 되죠. 그래서 요약이 배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창의력 측정 영역이죠. 자, 여기서 2007년도 이후에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하는 견해 제시형 논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설명하라, 그리고 해설하라, 논하라 하는 설명형 논제가 같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창의력 영역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는 방법. 자, 그래서 여기서 견해 제시형 논술을 전개하는 방법. 이거 공부해야 되겠죠? 자, 뭐 이거 뒤에서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라, 해설하라 이런 설명력 문제도 어떤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창의력 영역이기 때문에 제시문에 기초해서 자신의 어떤 해결책, 자신의 대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접근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능 이전의 연세들을 봅니다. 그 다음 고려대는 수능 이후에 보죠.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양대, 논술의 양대 산맥이죠. 자, 이 10월 5일, 10월 6일, 그 다음에 11월 17일. 그래서 수능을 기점으로 앞뒤. 자, 인문, 사회, 자연, 인문계, A, B, 그 다음에 자연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작년 애출제 보면 인문계는 아름다움이라는 주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는 인식의 낙관성 이게 나왔습니다. 제시문 개수는 인문계 4개, 사회계열 4개. 그래서 인문 사회계열에 그렇게 주제에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같지만 인문학적 주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적 주제 같지만 거의 비슷하게 출제된다는 것. 그래서 연습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문계 A, B는 별로 구분이 없고 오전, 오후 구분만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상품화와 평판이 나왔다. 제시문 개수 4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수는 두 문항 각 50점이고 두 문제 나오는데 언어 논술 75점, 그 다음에 수리 논술 25점 배점돼 있고 수리 논술의 변별력이 제법 큽니다. 하지만 75점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 시간 120분이냐 100분이냐 원고지에 사용하고 있고, 자, 연세대 특징 글자 수가 1000자 안팎이지만 글자 수 감점은 그렇게 없다는 것. 800자에서 1500자 사이로 쓰면 됩니다. 현격하게 1000자 쓰라고 했는데 500자, 600자 쓰면 그냥 불합격입니다. 1000자 쓰라고 했는데 한 2000자 썼다 그럼 불합격이죠. 그렇지만 800에서 1500자 사이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 수에 대해서 너무 많거나 많지 않다면 글자 수 감점은 없는 대학입니다.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다면 평가형 사고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다음에 고려대 901번 문제 언어 논술은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 자, 그 다음 2번 문제 수리 논술은 자수의 제한이 없지만 테두리 선까지 허용합니다. 테두리 선까지만 딱 허용한다. 자, 그 다음에 한양대, 자, 단일 논제로 한꺼번에 딱 1400자 쓰는 겁니다. 인문계는. 자, 그런데 여기서 한양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연습을 요약형, 비교, 비판형 이렇게 본론형 논술만 준비하다가 완결성, 종합성을 중요한 대학은 한양대가 됩니다. 완결성이라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양대 대학 유형은 좀 새롭게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논술 유형 형태죠. 요즘 논술은 본론만 쓰는 본론형 형태인데 한양대는 글의 구성을 서론, 본론, 결론의 완벽한 형태를 구성해야 됩니다. 상경계열 논술은 수리 논술이 포함된다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자, 서강대 주제는 매우 친숙한 게 나옵니다. 하지만 제시문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독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문항 1번에서는 두 제시문의 공통 주제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라. 그래서 비교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문항 2에서는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반성적 사고, 철학적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반성적 사고를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교의 어떤 색채가 드러나는 논술이죠. 각 학교마다 논술의 색채가 따로 있다는 거죠. 다음에 성균관대는 논술 출제 형식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패턴으로. 자, 하지만 이제 올해 6월 말쯤 되면 새로운 논술 모의고사가 발표될 것이고, 그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어떻게 나왔느냐. 문제 1번에서는 주어진 여러 개의 제시문, 보통 제시문이 예전에 4개, 그다음에 최근에 5개. 6개까지 늘어납니다. 제시문 계속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개 입장으로, 상반된 두 개 입장으로 분류하게 하고 각 입장에서 대립항을 만들어내는데 1번 문제는 요약하기. 두 개를 분류 요약하는 문제가 나온다. 다음에 문항 2번과 3번에서는 이 분류 두 개로 제시문 두 개를 분류했잖아.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했으면 이걸 토대로 자료, 데이터 있지? 통계 자료. 그걸 분석하고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을 비판하는 거지. 즉, 이 통계 자료를 읽고 제시문 가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아니지. 그러니까 제시문 첫 번째 입장과 두 번째 입장이 있어요. 제시문이 한 4개에서 6개가 되니까 그렇게 두 개 분류해 놓은 다음에 상반된 입장 중에서 하나를 이제 비판할 수 있느냐, 옹호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데이터만 보고 이 데이터 사회 현상을 보고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이제 평가형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4번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이제 제시하는 건데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 단어들을 주고 그런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한번 작성해봐라 이런 게 나오죠. 자, 우리 입장이 특히 입장이 대립되는 상반된 즉 쟁점 위주의 논술이 주제가 출제되죠. 소극적 자유냐 적극적 자유냐 요 기출문제죠. 경쟁이냐 협력이냐 이론론 다원론 이렇게 상반된 대립각을 세워서 그러니까 철학적 주제입니다. 이 철학적 주제지만 제시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징이 그림이나 표 그 다음에 사진 같은 자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료 연습에 대한 자료 해석 연습으로 성균관대가 이제 최고봉이 있죠. 왜? 각종 자료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해석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인하대나 국민대나 각종 여대, 숙명여대도 이렇게 흉내내고 있고요. 성균관대 특징은 형식과 그 다음에 분량에서 자유로워요. 이화여대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보면 한양대는 인문 1, 2, 상경은 아니고 서강대는 인문 사회 자연,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인문 자연 이렇게 나눠서 출제되는데 주제는 인문 1은 진로 선택의 난점, 그 다음에 인문 2는 기후변화에 관련 위험, 이게 출제된 바가 있어요. 다음에 서강대는 자유의 양면성,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 이게 출제된 바가 있고 성균관대는 시장에 대한 외부 개입의 필요성, 요거는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죠. 경제 시간에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수 보면 인문계는 3개, 3개, 4개, 상경계는 4개, 인문사회 6개, 문항 1번에 2개, 문항 2번에 4개, 그 다음 인문계는 5개가 출제되었죠. 그래서 제시문의 개수가 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자, 문제 수 보면 인문은 1400자, 그리고 한문항, 상경은 600자짜리 언어 논술과 그 다음에 수리 논술 문제 이렇게 해서 두 문항이 출제됩니다. 2시간 동안 풀게 됩니다. 서강대는 인문 사회 두 문제 푸는데 120분이고 문항 1번이 800에서 1000자, 그다음 문항 2 1300에서 1500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서강대는 제시문이 아니 논술의 길이가 길어요. 완결 형태로 써야 되겠죠? 어디랑 비슷해요? 한양대 문제랑 이렇게 비슷합니다. 한양대 1400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글의 형식은 자유롭지만 글자를 무한정 쓸 수는 없습니다. 왜? 네 문항을 풀게 되고 문제 네 문제를 풀게 되고 그다음 120분 만에 풀게 되니까 한 문항당 30분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를 풀 때 400자 정도를 넘기면 안 됩니다. 400 많이 써도 500자를 넘기면 안 됩니다. 왜? 시간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고지 칸을 보면 그 원고지 칸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문항을 쓰는데 이렇게 길 이렇게 이제 대학 노트로 돼 있죠. 대학 노트로 돼 있는데 거기에 14줄 안에 보통 쓰도록 합니다. 아마 길게 쓰는 것도 16줄 이 정도 됩니다. 자, 논제 유형에 따른 대비법이죠. 이제 대비 방법이에요. 이제 이태가 알았으니까 대비는 어떻게 하느냐. 요약형, 비교 분석형, 평가형. 평가형은 비판 평가형, 비판형. 그다음 견해 제시형, 자료 분석형. 여기에 대한 대비법입니다. 자, 요약형 볼까요? 요약형 보면 제시문 간하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요 논지를 논술하시오. 그 다음에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자, 그 다음에 가를 요약하라. 이렇게 요약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약형이 나오면 우리가 독해력을 측정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독해력. 그래서 독해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각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요약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약하라 그러면 요약형 이렇게 나오면 요약을 하는 방법은 논지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논지 정리, 논지 전개형. 그래서 제시문이 있으면 제시문의 가에서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 있잖아. 이 각각 단락이 있으면 그 단락의 소주제문들을 차례로 끌고 와서 이렇게 요약하는 논지 전개형이 있고 다음 PQ형이 있어요. PQ형 즉 주장과 다음에 근거로 정리하는 유형. 이거 읽다 보면 각 단락에는 소주제문이 있어. PQ가 있고 그다음 뭐 PQ가 있고 다 PQ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장들만 뽑아오는 거야. 뽑아오면 그게 다시 또 뭐가 되냐면 근거와 주장으로 재배열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논지 전개형이나 PQ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형 논제 대비법은 다른 유형의 문제풀이의 토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약형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비교하라, 비판하라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야. 아니면 여기서 뭐 설명하라, 또 대안을 제시하라, 견해를 제시하라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유형의 문제풀이의 토대가 되니까 요약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요약을 따로 출제하는 대학도 있지만 따로 출제하지 않는 대학들은 요 안에 녹여져 있다. 요런 유형 안에 녹여져 있다. 자, 대학 측이 제시한 기출 문제나 예시 문제를 활용해서 연습해봐라. 그리고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비문학, 국어 시험 칠 때 비문학 제시문이 있어요. 비문학 문제가 있잖아. 그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비교 분석형입니다. 비교 분석형은 비교하라 이 말이에요. 자, 제시문 가나다의 공통된 주제를 찾고 공통점,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시오. 평판에 대해서 1의 관점에서 2의 3을 비교 분석하시오. 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논술 경향은 비교 분석형은 자 어디로 나갔냐면 비교를 하면 대학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유형이지만 이 비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비교 기준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의 입장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비교형일 경우에는 자 비교형의 공식은 공기대가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찾아야 돼. 그 다음에 기준을 제시해야 돼. 기준. 기준은 의미 있는 기준, 분명한 기준. 우리가 의미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기준들도 있는데 그런 걸 삭제하고 이 논제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기준을 잡아내고 그리고 대칭어를 사용해서 일반화시켜주면 대립각이 딱 보여서 제시문의 차이가 비교가 돼요.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복잡한 복문 구성이나 장확한 표현에 특히 주의해서 이게 말리지 않도록 독해를 잘하라 하는 겁니다. 다음에 평가형이란 것은 비판형을 말해 제시문 라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논지를 평가하라, 즉 비판하라. 좋다 나쁘다 평가란 말은 비판하라 이 말이에요. 2의 관점에서 1의 가나를 논평하고 논평이 뭐야? 평가야. 자, 그 다음에 2와 3의 차이를 주목해서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라. 생각을 논술하라. 견해를 논술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평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보통 논술은 패턴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렇게. 일단 비교에서 출발하는 거야. 비교. 자, 여기서 시작을 하면 논술은 제시문끼리 비교하면 제시문의 차이점이 보인단 말이야. 차이점이 눈에 띄게 보여요. 요 차이점을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비판. 비판을 하는 거야. 자, 비판을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문제점이 눈에 띄게 보여요. 문제점. 이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대안. 자, 문제 해결형이지. 자, 그래서 대안형이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비판이나 대안 제시를 통해서 견해 제시할 수 있어. 견해 제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를 펼치는 거야. 이게 이제 논술의 끝이야. 이게 논술의 끝. 이게 논술의 시작이야. 이쪽의 시작. 자, 그러면 아까 요약 이야기했지? 요약을 바탕으로 비교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어. 요약을 바탕으로 어디로 가느냐? 설명하라. 자, 그럼 설명하라 다음에 이제 견해 제시가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서 비교와 요약, 요약과 비교, 요 두 가지가 논술의 시작, 견해 제시가 논술의 끝, 이렇게 된다는 거. 요런 패턴으로 돌던 대학이 대표적으로 연세대가 그렇게 돌았다는 거, 연세대가 이렇게 출제해 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런 패턴으로, 그러니까 요약한 다음에 어떤 설명하라, 해설하라, 견해를 제시하라, 요런 패턴으로 돈 대학이 바로 대표적인 대학이 고려대였죠. 자, 그래서 논술의 양대 산맥이 이렇게 대립항으로 만들어서 출제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즉 기준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수험생의 자신의 주관은 배제해야 돼. 그래서 철저히 제시된 입장에 근거해서 논리를 전개해야 돼. 그래서 비판형에서는 비판의 대상, 비판의 지점, 비판의 기준, 비판의 내용이 빠짐없이 서술돼야 돼. 무슨 소리냐? 자, 우리는 논술이란 것은 주장과 근거를 밝히는 거야. 이 주장은 내 생각이 되는 거야, 내 생각.
하지만 이 근거는 자, 예전에는 이제 배경 지식에서 끌어왔지만 이제 배경 지식은 배제하고 어디서 끌어와야 되냐면 제시문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야, 제시문에서. 자, 그리고 이 주장과 근거 사이는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논리력이 성립해야 돼. 논증이 성립해야 된다고. 논증은 우리 귀납, 연역, 그 다음에 유추, 변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증을 해왔단 말이야. 논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제시문을 독해를 하는 게 이제 포인트니까 요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객관적 평가 요소가 되는 거야. 객관적 평가 요소. 자, 그 다음에 논증을 하는 게 이게 뭐야? 어떤 주관적 평가 요소인데 요게 바로 창의성을 볼 수 있는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독해력과 독해력을 통해서 객관적 평가 요소를 확인하고 창의성 있는 글을 쓰도록 하는데 우리 귀납, 연역, 유추, 연역의 대표적인 이제 3단 논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증을 하지만 이런 논증법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배우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비판하라 그러면 여기 봐봐. 비판하라 그러면 이 논증을 구성하기보다는 자, 제 필요한 요소를 잘 생각하면 돼. 비판을 하려면 자, 우리 김정은을 비판해 보자. 그럼 김정은 중에서 김정은은 뭐가 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비판의 기준이 있단 말이야. 비판의 기준. 어떤 비판의 기준에서 봤을 때 김정은의 어떤 행동, 특이한 지점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지점, 요게 비판할 지점이야. 이런 지점은 요 기준에서 볼 때 비판의 내용이 구성된다는 거지. 이렇게 비판 대상 지점, 그 대상 안에 비판할 지점, 그 다음에 기준, 그리고 내용을 구성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제시문 가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부분, 요 부분, 제시문 가에 뭐 두 번째 단락의 몇째 줄, 세 번째 단락의 몇째 줄, 요 부분은 제시문 나의 기준에서 볼 때, 제시문 나의 두 번째 단락에서 어떤 기준에서 볼 때 그 비판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논쟁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지. 요게 이제 뭐야? 비판의 공식이었어. 요런 것들을 익히면 좋겠지? 자, 논쟁의 공식. 견해 제시형은 뭐냐? 2의 관점에서 1의 가나를 논평하고 2와 3의 차이를 주목해서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라. 이제 자신의 생각을 묻는 거야. 그 다음에 2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라. 생각을 묻고 있지. 자, 이 생각이라고 했어. 생각은 견해를 제시하는 거야. 이 견해는 주장하기 할 때 이 논쟁을 물론 해야 돼. 자, 하지만 주, 이, 사, 제 또는 주, 이, 반, 제제 이런 기법을 통원하면 주장하기가 쉬워. 주장, 이유, 사례, 재주장. 보통 비문학 지문이나 아니면 각종 논설문을 보거나 아니면 논술에서 출제되고 있는 지문 제시문들 보면 주, 이, 사제나 또는 주, 이, 반제제로 쓰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해주면 돼. 주장, 이유, 반론, 예상되는 반론, 그것에 대한 재반박, 그리고 재주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주장하기를 하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대안제시형은 수험생들의 창의성을 물어볼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때 사고력을 측정하고 주제와 제시문의 요구사항을 벗어나서 자신의 입장을 쓰면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나 창의적이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딱 한정돼야 돼. 어디에? 제시문과 주제 그리고 지시문에 딱 한정돼서 그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돼요. 지시문의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되 관련된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라. 그게 뭐냐? 바로 대안제시. 대안제시를 하면 공식은 문, 원, 기, 추, 구 이렇게 쓰면 돼요. 학생들은 보통 문제의 실태를 말하고 난 다음에 곧장 뭐냐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해서 쓰면 안 돼요. 왜? 원인을 분석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실태를 밝히고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해법을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고 추상적인 해결 방향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럴 때 창의성이 발휘되는 부분은 요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서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다음, 자료 해석은 다음 자료 1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해서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옹호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장려제의 구조를 상세히 해석하고 해석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고 나오니까 주로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설명형에 해당해요. 분석하라, 해석하라, 설명하라. 이때 공식도 마찬가지로 대지기내가 돼요. 자, 이거 뭐냐? 이 대지기내는 이 비판형의 대지기내, 대지기내하고 똑같아요. 설명할 대상과 설명할 지점을 지정한 다음에
설명할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그 설명의 내용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설명하려고 하면 이 설명의 기준은 바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요약을 하고 나면 개념이 잡혀요. 이 개념이 잡히면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잡아내서 요약을 해서 개념을 요약해서 이 설명의 대상을 설명의 지점을 요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다른 제시문의 논지랑 연결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 바로 대지 기내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신이 분석한 바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거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객관식을 풀어왔는데 이제 서술형으로 주관식으로 써야 되니까 선택지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거야. 자, 감소폭, 변화율, 증가폭,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같은 용어, 통계학적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자료 해석 강의, 요거 자료 해석 강의를 좀 듣길 바랍니다. 요거 준비 없이는 요즘 대학 가기가 힘들다는 거, 논술로. 자, 그 다음에 6월 모평 이후에 우리는 논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논술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제 나는 지금까지 수능 등급 올리기 위해서 올인. 그래서 등급을 맞췄습니다. 몇 개? 두 개 2등급. 또는 경희대나 건국대처럼 요즘 수능 최저 등급을 낮춘 대학들이 있습니다. 구경수 사탐, 요 네 개 중에서 합 5. 그러니까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를 요구하는 대학이 있고, 심지어는 그 밑에 대학 가면 3등급 하나 또는 2등급 한 개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상위권 대학은 두 개 2등급 또는 두 개 합 5. 이걸 요구합니다. 합 5. 물론 연대같이 세 개 합 6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개 2등급. 자, 그게 통과됐다. 또는 두 개 합 5가 통과됐다. 그러면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논술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대학의 범위를 좁혀야 돼요. 너무 지원 대학의 스펙트럼이 많으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수리 논술도 준비해야 되는 대학이 있고 또 자료 해석을 준비해야 되는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지원 대학의 범위를 딱 좁힌 다음에 그 대학의 최신 기출 문제를 좀 빨리 익히고 그리고 논술의 원리 있죠. 논술의 글 쓰는 원리. 기본적으로 요약형은 어떻게 써야 되고 비판형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원리를 익힌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이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 즉 교정을 받아보는 거죠. 첨삭을 받아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고쳐 쓰기를 해보면 실력이 확 늡니다. 다음에 기존에 우리 1월 달부터 그렇게 논술 준비했던 꾸준히 논술을 준비해온 학생들은 아 지금 와서 이렇게 합니다. 수능 점수도 잘 안 나와. 그리고 논술 실력도 늘지 않아.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좌절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성장 곡선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장 곡선이란 뭐냐? 이제 S자가 이렇게 누운 구조로 이렇게 가요. S자가 이렇게 누운 구조로. 이게 성장 곡선인데 이 모든 조직은 이렇게 성장한단 말이야. 그리고 모든 상품도 이렇게 성장하는데 초기에 보면 우리가 X축에 이제 이거 시간이야, 시간. 자, 이게 결과물, 성과인데 시간을 처음 투자해가지고 약 한 10%의 변화. 요 성적이 한 10% 향상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 우리가 영어에서 점수를 내린다. 우리가 토익 시험을 본다. 그랬을 때 또는 수능 영어를 본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단어 수가 있어요. 6천 개 단어. 이 6천 개 단어를 외워야만 점수의 향상이 있어요. 그럼 6천 개 단어를 외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법 걸리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돼요. 우리 특히 기숙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작년에 공부를 안 해서 수능을 망쳤어. 다시 이제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한다. 이랬을 때 딱 한 3일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3일 동안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해요. 그러더니 선생님한테 상담을 신청합니다. 선생님 저 영어 공부를 3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성적이 안 올라요. 하, 넌센스죠. 왜?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 투자를 하면 10% 성장됩니다. 근데 이때 이걸 못 참고 야, 난 성적이 안 올라 하고 포기해버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다음 요 시간만큼 요 시간 요 A라는 시간만큼 투자했고 똑같은 B라는 시간을 한 번 더 돌면 갑자기 나머지 여기 90%까지인데 한 80%가 70%에서 80% 성적의 향상이 이때 요 시기에 수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의. 그래서 요 참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럼 이 인고의 시간이 얼마냐?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합격한 학생과 떨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작년에 논술에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6군데 시험에 내서 수시 6군데 내서 무려 2군데에서 4군데까지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붙으면 한 군데만 붙지 않아.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를 붙어요, 논술로. 떨어진 학생들은 여섯 군데 다 떨어져. 이유를 봤더니, 아, 준비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야. 심지어 준비 기간이 며칠이냐? 수능 끝나고 일주일 딱 준비하는 거야. 일주일 딱 어떻게 준비해? 딱 고대 가겠다고. 수능 딱 끝나고 고대 가겠다고. 고대 가면서 고대로 떨어져. 고대로 재수하고. 자, 그래서, 긴 사람도 석 달을 못 넘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3개월 정도 투자하면, 논술은 3개월 정도 투자하면, 논술의 비교형, 요약형, 비판형, 이런 것들을 끝낼 수 있어요. 재심은 독해도 좀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10% 향상된 거야. 근데 보통 여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해버려. 근데 또 석 달 더 하면 성적이 쫙 올라요, 논술은. 그래서 논술은 6개월을 좀 투자해달라는 거예요, 6개월. 자, 우리 6월 모평 끝나고, 이제 딱 6월 5일 딱 끝나면, 이제 6개월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달려나가야 됩니다. 빨리빨리. 자,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글쓰기 하고 그 전에 동영상으로 원리를 좀 익히세요. 논술의 원리를. 그리고 강의를 빨리빨리 보면 우리가 6개월의 힘의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6개월보다 더 좁힐 수 있어요. 일단 이 3개월을 일단 참고 견뎌봐라. 6월달부터 하면 9월달까지 넘기면 10월달 시험과 11월 달에 수능 시험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전에 했던 학생들, 1월 달부터 했던 학생들은 이제 8월 달쯤 되면 성과가 쫙쫙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박규 논술입니다.